네, 안녕하세요. 게임왕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크라이 한정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월 27일 거의 저녁쯤에 왔고요. 뭐, 가격은 거의 11만원에서 12만원대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타이틀이랑 피규어 박스가 따로 왔고요. 일단은 먼저 게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옥션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라긴 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파크라이 시리즈는 이번 5로 처음 해보는 거고, 그리고 원래는 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원래는 갓 오브 한정판을 사려고 했었는데, 그게 빨리 동나버리는 바람에 이거라도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하게 됐네요. 어떻게 되는 거지? 아, 여기 열려 있구나. 자, 뽁뽁이는 뒤로 빼주고, 여기 타이틀, 스틸북, 호프 카운티, 파랑파랑하고 이쁘장하네요. 프린트 잘 되어 있고, 흠집은 그냥 일부러 나 있는 흠집이고요. 호프 카운티의 지도입니다. 그리고 CD는 약간은 좀 불안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스는 없겠죠? CD는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기스는 없네요. 기스 진짜 없나? 오, 깨끗하게 잘 왔네요. 파손된 거 없이. 코드는 둠스데이 프레퍼 팩이랑 카오스 팩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맹수 사냥꾼 팩이랑 최우수 조종사 팩 하고, 뭐 총이랑 무튼 다른 걸더 주네요. 의상까지. 지도 한번. 지도 되게 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미 언박싱을 다른 쪽에서 먼저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미 뭐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무 커서 햄버거 광고도 있고, 호프 카운티,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는 지도는 좀 한글로 해주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광고도. 이게 실제 관광지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접지? 아, 이렇게 접나? 뒷면도. 뒷면엔 그냥 이렇게 업 카운티 되어 있고요. 이거 하나 이렇게 다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너무 커가지고. 확실하게 접혀져 있다 보니까 뭐막 펼쳤는데도 이렇게 확실하게 접어주고. 스틸북은 열면은 안에 호프 카운티. 아까 전에 그 지도 뒷면에 있던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이제 본편을 뜯어봅시다. 본편 뒷면에는 믿으라 기도하라 복종하라 사이비 적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플스 프로 성능 향상을 지원하고 플레이는 한 명인데 온라인 대용으로 이번에 파크라이 아케이드 지원해가지고 12명까지 할수 있다고 적혀져 있네요. 코브로도 가능하고, 앞면은 이런 식으로 독점이 있네요. 이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편 먼저. 오씨. 그래도 꽤나 잘 샀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파크라인은 이번이 처음이긴 하지만, 펼치면은, 내부에 원래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게 게임팩이랑 뭐 지도 이런 거겠지만, 안에는 따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파크라이 CD가 이렇게 보여져 있고, 더 이상은 볼게 없습니다. 이제 박스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크다. 근데 생각보다 가벼워요. 처음에 박스를, 그러니까 택배 박스. 원래 이 박스로 이렇게 안 왔고, 좀더큰 박스로 왔는데, 되게 가벼워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아이고, 열기 힘들다. 테이프 떡칠을 한번더 해놨네. 오, 됐다. 와, 박스가 진짜 겹겹이 엄청 쌓여졌어요. 이렇게 열면은 파크라이 5가 보여주고요. 우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열어야 될것 같은데. 오! 오, 그래도 묵직하고 길쭉하니 보는 맛이랑 전시하는 맛은 있을 것 같아요. UB 컬렉터블 재킷이고요. 앞면, 퍼드 에디션. 상자는 좀 치우고. 본편도 좀 치울게요. 파크라이 찾아보니까 이번에 퍼드 에디션 말고도 사슴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할 수 있어도 어차피 구할 겸할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이번에 빌런이 있는 이런 걸로 해도 충분히 이쁘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은 이쪽에는 뭐 최측근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종 빌런의 가족들? 인가? 아무튼 그렇게 들었는데, 나는 해보진 않아서. 안에 딱 피규어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딱 대부분의 구성이 밖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오! 약간 피규어의 느낌이 여기 원래 뒷부분에 디스크랑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예, 그런 게 여기 안에 안 집어넣어 있고 따로 뽁뽁이로 씌워가지고 준것 같아요. 이건 이쪽에다 두고. 약간 퀄리티가, 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한정판 중에서는 제일 큰 피규어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세로로 가로 길이는 아마 철권이 제일 길 거고. 오! 와, 대박이다. 일단은 뒤에 뺄게요. 와, 대박이다. 우와. 안에 글씨도 읽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카메라가 그렇게 막 좋은 게 아니라서, 폰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약간 플라스틱. 정말로 나무 느낌이 나요. 나무 질감이 나요. 밑에 만져보고 있으면은. 깃발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냥 천 소재가 아니라 약간 좀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네요. 뒤에 이거 씌우는 것까지는 열진 않겠습니다. 책도, 그러니까 진짜 그냥 딱이 피규어랑, 아, 스태츄랑 붙어 있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약간 좀 불안한 게이 부분이 많이 좀 불안해요. 여기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흔들리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그럴 걸지도 있겠지만, 아무튼 오, 퀄리티 나쁘지 않아요. 좀만 더 줌해서.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막 가까이 보면은 약간은 좀 미스 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좀 마감 처리가 나쁘지 않긴 한데, 그냥 멀리서 전시하는 용도로 한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전시하는 유리관이나 이런 걸 사면 되게 좋을 텐데. 근데 진짜 딱 피규어만 보관할 수 있는 그런 박스가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 디스크랑 스틸북은 전시해 둘 곳이 되게 많잖아요. 책장 같은 데나. 그런데 한봉태기로 하면 좋은데,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유리 진열장이나 그런 게 없으면 되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박스만으로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좋은 장점은 테이프가 없다는 거예요. 테이프가 없어가지고 되게 열고 놓고 보관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퍼드 에디션 열어봤습니다. 이제 호프 카운티로 게임을 한번 해봐야죠. 이번에 파크라이가
아니, 저는 파크라이가 처음이라서 많이 좀 기대되기도 하고요. 전작에 약간 오마주 비슷한 게 있다고 하는데, 3인가 4인가 비슷하다고 하는데, 무튼 전안 해봐서, 보기만 해봐서. 노래도. 무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